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장기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의 폭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흔적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6시내 고향에서는 폭우 피해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제 내린 폭우로 경기도 이천 지역에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긴급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토사가 흘러내려 고속도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만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경기 이천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여기 산사태 난 지역이 어딘가요? 요거예요? 여기에 비가 워낙 많이 와갖고, 거기 쓸린 데로 와서, 이게 이리 막 도로를 덮친 거예요.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내려왔고 어마어마한 양의 빗물과 토사들이 엉켜 산 아래 도로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너리 막혀가지고 그게 이제 매너를 뚫려야 되기가 토사를 긁어낼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도로를 일부 통제하고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한 사찰. 삽시간에 쏟아진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 법당이 무너지고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일대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에 피해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무섭게 불어난 물에 마을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세월은 넓은데 수로가 좁은데도 깎였잖아요. 네. 이렇게 밑에 나무가 걸려있거든요. 아, 밑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이 못 빠지는 거예요. 거센 급류와 토사에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복구 작업은 계속됐지만 일손이 부족해 임시방편에 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2차 사고의 위험이 걱정됐습니다. 한편 여주군 북내면에서는 토사가 황토방을 덮치면서 75살 이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곳곳의 흔적이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노천탕으로 보이는 곳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고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산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취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피해는 어마어마했지만 외진 곳의 위치에 구조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는데요. 이 밖에서 이거 물 내려오는 거 막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물 내려오는 거 막다고요? 네, 처음에 조금이니까 막아보려고 그러다가. 혼자서 흙더미를 감당하려다 벌어진 일. 순식간에 내린 무시무시한 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여주 이천 지역에서만 모두 4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매년 내리는 장맛비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니 자연재해라고 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이 외진 곳인데다가 진입로까지 막히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몇 차례 더 폭우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피해는 경기 동남부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원주 연결해서 그 현장 확인해봅니다. 박주인 아나운서 어떤가요? 네, 원주입니다. 경기도 서부 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어제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가 토사로 뒤덮이고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